안녕하세요. 요즘 맛있게 나오는 햇마늘로 1년 내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마늘 장아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통마늘 작은 것 50개를 준비하세요. 마늘 줄기를 가위로 자르고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. 마늘은 바로 사오자마자 껍질을 제거해야 마르지 않아 껍질 제거가 보다 쉽답니다. 마늘을 쪼개서 알알이 껍질을 제거하세요.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햇마늘로 담궈야 더욱 맛이 있어요. 만약 상처난 마늘이 있다면 따로 사용하시고 마늘 장아찌에는 사용하지 마세요. 물에 3번 정도 살살 비벼가며 씻어주세요. 그래야 속 껍질까지 제거할 수 있답니다. 속꼬리에 건져 물기를 빼세요. 항아리나 유리병에 물기를 제거한 마늘을 담으세요. 생수, 식초를 1:1 비율로 마늘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. 생수와 식초 각각 1리터씩 사용했어요. 뚜껑을 닫은 후 실온에서 7일에서 10일 정도 두면 아린맛이 빠진답니다. 7일 후 식초물만 따로 받아주세요. 200ml 계량컵 기준 천일염 1컵 반, 설탕 2컵 반, 생수 1.5L, 식초 3분의 1컵, 양조간장 반컵, 소주 반컵, 마늘에 넣었던 식초물 2컵을 넣으세요. 재료가 잘 녹도록 저어주세요. 양념물을 마늘에 부어주세요. 뚜껑을 닫고 햇볕 없는 서늘한 곳에서 3일간 보관하세요. 3일이 지나면 양념물만 따로 끓인 후 완전히 식혀 다시 마늘에 붓고 5일 후에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세요. 그러면 1년 내내 변질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익었는지 확인 후 드세요. 세 달 정도가 지나면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된답니다.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.